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6주단경 91쪽 제일 아랫단입니다. 아, 그렇다고 만약 이제 무념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무념행에 대해서 생각 없음. 그렇다고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애쓴다면 이는 도리어 법에 결박되는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변견이라고 합니다. 무념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불교는 뭐 무념법이다. 이제 무념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말만 보면 없을 무자에 이제 생각념자 하니까 아,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명상단체나 뭐 다양한 불교 명상단체도 포함해서 많은 곳들에서는 이제 생각이 분별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야 된다. 그게 무념이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아니면 일어나면 뭐 염불을 한다든지 일어나면 그거는 공부에 실패한 것처럼 그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생각을 꽉 움켜잡거나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이라고 명상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애쓴다면 이는 도리어 법에 결박되는 것이다. 이를 이름하여 변견이라 한다. 치우친 견해다. 그러니까 생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무념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무념이 아니고요. 부처님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았다 하는 스님들을 보고 아 저분은 한 생각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생각도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본래 무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생각이 100% 다 일어나지만, 일어난 것이 그대로, 념념이 그대로 무념임을 깨달아서, 그 생각을 활용하고 자유자재로 써먹되, 거기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에 따라 써먹을 뿐이지, 그 생각을 주인 삼아서, 생각이 나라고 여겨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게 무념이지. 아예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랬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고 따지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분별하지 마라 하는 거는 진짜 분별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별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분별을 하되, 분별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분별해서 분별을 해서 쓸건다 써라. 그러나 분별을 실제라고 여기고 실체라고 여기서 분별을 나라고 여기는 그런 허망한 망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선지식들이요, 무념법을 깨달으면 만법에다 통하고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으면 부처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이 무념법이라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모든 분별들이 본래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이게 인연 따라 왔다 가긴 하지만 왔다가도 왔다 간 바가 없구나. 이게 아무런 실체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만법에 다 통한다. 어디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고 또 부처님의 지위에 도달한다. 생각을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생각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실체화하고 덩치를 키우고 거기 막 갇혀서 한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딴 생각에 또이 생각을 잊고 또딴 생각에 또 빠져서 거기에 또막 실체화시키고 거기 또 사로잡히고 그러다 또 이건 또 어느 순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또 다른 거에 또 집착하고 이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걸 실체화해요.
그 집착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쥐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야 하고 마음으로 일으킨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참 모든 게 다 이렇다 보니까 뭘로 비유를 들기가 참 애매해요.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살아가는 어떤 단계 시절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집착하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요 그 특정 연예인에 막 꽂혀가지고 막 쫓아다니기도 해요. 그죠? 막 팬클럽 가입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좋아 죽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힘이 나지 않을 거야 막 하면서 막 쫓아가면서 응원을 하기도 해요. 그거를 과도하게 믿다 보면 이 자기 생각을 믿어가지고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 힘이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망상을 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막 그 연예인에게 꽂혀 있다가 어느 날 또 이제 그 연예인의 관심이 시들어져요. 그래서 안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이가 약간 어느 정도 들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또 어떤 정치에 갑자기 꽂혀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을 막 거의 뭐 교주화 시켜가면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하면서 그 정치인에 꽂혀가지고 막 그냥 한동안 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또 그게 또 이제 시들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하고 있는 백을 보고는 너무 갖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백, 남자는 뭐 자동차 뭐 하나가 너무 갖고 싶어서 거기에 막 그냥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을 막 너무 내기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최신 무슨 스마트폰이니 뭐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갑자기 내가 뭐 무슨 아이패드니 갤럭시 탭이니 뭐 이런 거에 갑자기 꽂혔다. 그럼 뭐 한동안 사고 싶어 미치다가 큰 맘 먹고 큰 돈을 질러서 샀단 말이죠. 그 사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쿡 처박아 놓는 경우도 많죠. 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자기가 한 생각 딱 일으킨단 말이에요. 한 생각 마음 일으킨 걸 가지고 어디인가 사로잡혀요. 어딘가 구속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예인에게 탁 빠졌다가 팬클럽 다니면서 막 이러다가 거기 딱 관심이 시큰둥해져서 이제 관심이 떨어지고 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한 생각이었죠. 그게 내가 그 연예인한테 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 연예인한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뭐 관심 가져서 내가 막 매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그냥 한 생각 일으켜서 쫓아다니다가 내가 또 한 생각이 그냥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탁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가운데 그냥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 꽂힌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옳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구속당했죠. 그러니까 거기 막 쫓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딴 연예인보다 좀 괜찮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 막 분노하고 그 분노가 진짜인 줄 알고 막 가서 싸우고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실제냐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냥 한 생각 일어난 걸 내가 잠깐 그 시기에 그걸 믿은 것 뿐이지 그 시기에 그것을 취했던 것일 뿐이지. 제가 옛날에 그 모 정치인에게 완전히 꽂혀가지고 뭐라 그러지 우리가 빠라를 막 엄청나게 꽂혀서 막 거기 열광을 하면서 막 그냥 그분의 말 한마디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야 좀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 완전 꽂혀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1,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뭐 진보 진영에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한 20년 만에 봤더니 한 진보 보수가 돼버린 거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들이 뭐 자기 네가 여기 너라는 존재를 그들은 아무도 모를 텐데 걔네가 너를 배신한 이유가 뭐가 있냐. 자기 혼자서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 집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우상화하다가 그걸 또 아니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비유를 든 이 정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거, 그것 다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런 과거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기반하지 않고 과거가 있습니까? 생각이나 기억을 분별을 기반하지 않고 그런 과거가 있느냐? 실제 그 과거를 여기 가져올 수 있느냐? 진짜는 생생히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그삶 자체, 그분은 지금 눈앞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눈앞에 진짜 삶이 이렇게 나를 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눈앞을 살지 못하고 죽어있는 과거 기억, 이미 지나가버린 허상, 거기 빠져서 그거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제가 어제 이름 뽑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매 순간이 새롭죠. 매 순간 지금밖에 없죠. 지금 눈앞이에요. 목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앞을 항상 과거의 기억으로,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내가 강렬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상으로 사진 찍듯이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걸 내가 의식으로 취해서, 업식이라고 하죠. 업이라는 경험, 행동, 에서 만들어진 어떤 의식들, 그런 것 쌓여있는, 그게 업식이 쌓여있는 걸 이제 오치원이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쌓여있는 그것을 진짜라고 여겨서 그 허망한 상을 가지고 현재를 재해석해요.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전혀 새로운 재행무상이라고 하듯이 지금 눈앞에는 완전히 전혀 처음 보는 이 진흥원 법당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도 오고 그지난주도 오셨겠지만 난생 처음 오는 법당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 지금 만나는 남편, 아내, 전부 다 난생 처음, 지금의 그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 사람. 완전 새롭게 살아있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했고 저런 행동했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사진 찍은 기억들, 이미지, 업식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재해석해서 현재를 이렇게 살아있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진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 박제화된, 사진 찍어 놓은 그 고정된 이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과거의 기억으로 재해석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날마다 매 순간 저녁 새로운 아침 해가 뜨고 있고, 봄이면 난생 처음 보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고, 여름도 처음 맞는 여름이 아니고, 뭐, 틱냐탄 스님은 이런 것을, 뭐, 항상 첫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약간, 모든 사랑은 다 첫사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첫사랑밖에 없어요. 처음 하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해도. 처음 보는 것밖에 없고, 지금 눈앞에서 지금, 그것이 과거와 지금과 아무리 똑같은 것 같아도 이걸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면 이거는 진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보는 거지. 박제된 생각을 보는 거잖아요. 그는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 지금 여기로서 그것을 온전히 정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 분별을 가지고 지금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왜곡된 허망한 세상인 거죠. 그게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념입니다. 무념. 한 생각 내가 딱 고정짓게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필터로서 걸러가지고 현재를 왜곡해서 재해석하는 거, 자기식대로 재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머릿속에 업식을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상을 가지고 재해석된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 혼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똑같은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속의 대한민국, 자기 마음속의 세상, 자기 마음속의 자신의 인생, 자기 마음속의 요 스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저마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그렇게 한 생각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본래 무념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하는 것도 실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다고 생각한, 내가 괴롭다고 재해석한 괴로움이에요. 본래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생생함, 눈앞에 이 생생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나는 지금 최악이다, 지금 힘들다, 지금 괴롭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서 난 괴롭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벌어져서 괴롭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왜곡해서 재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는, 삶에는 뜻이 없어요. 뜻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지 세상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죽고 사는 거는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진리죠. 이렇게 생겨난 모든 건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도 생겨났다가 사라지듯이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을 가지고 비참하다, 괴롭다,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태풍이 불어서 짐승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 태풍이 죄인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냥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예요. 살만 하니까 사는 거고, 인연따라 생사가 벌어지는 거지 거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뜻이 없단 말이에요. 태어난다고 막 위대한 탄생도 아니고 죽는다고 암담한 죽음도 아니다.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본래 생사가 없어요. 그거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허망한 그 자기 생각 속의 세상,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허망한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로운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념법을 깨달으면 마음법이 다 통하죠. 통하지 않을 게 없어요. 마음법이 다 그냥 그이 하나뿐이니까.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죠.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지위에 도달한다. 선지식들이여,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이가 이 돈교 법문을 모든 이들과 함께 보고 함께 행하겠노라고 발언하여 수지하기를 불사 이루듯 하여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후대에 이제 나의 법을 얻은 이가 이 돈교 법문, 뭘로 깨닫는 이 돈교 법문을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법문을 듣고 보고 함께 행하겠노라 라고 발언하고 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내 혼자 하겠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보고 함께 행하겠노라 하고 발언하고 수지하기를 불사 이루듯이 해야 된다. 이게 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저들의 괴로움이 바로 내 괴로움이에요. 저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하고 싶고, 그러듯이 아, 이 나부터 공부해야지, 나부터 깨닫고 나서 저 사람 알려줘야지. 저 사람한테 알려줬다가 나보다 먼저 깨닫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비밀로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스님의 말씀처럼 이 동교 법문을 모든 이들과 함께 보고 함께 행하겠노라 하고, 그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증생이잖아요.
상구보리가 곧 하와증생이고 하와증생이 곧 상구보리고 내가 상대를 깨어나게 할 때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언하여 수지하기를 불사하듯이, 불사는 거룩한 부처님의 일을 얘기해요. 절 짓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고 내가 부처 되는 거, 법문 듣는 거 이게 다 불사거든요. 마음 공부하는 것, 부처님 일을 이루는 것, 뭐 절에 뭐 보시해서 절 짓는다고 하면은 돈 내는 거, 뭐 그것도 불사죠. 그것도 훌륭한 불사인데 그것만이 불사는 아니다. 내가 이 법을 전하고 내가 이 법을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고 이러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사를,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쫓아가면 그거는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분별을 내려놓고 이 무념처에 이르기 위해서 무념법을 닦고 무념행을 실천하는 것, 그게 거룩한 부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불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 중생이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행하겠노라라고 발언하여서 수지하기를 불사를 이루듯이 하여 종신토록, 몸이 끊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세요.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안 믿어요. 이제 다 그래요, 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이 깨달음의 법문을 듣는다 이러면 100%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휴 부럽다. 아, 저 사람은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난 안 돼. 아, 저 사람들은 되는구나.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난 안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난 안 되는 공부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말이 왜 틀렸느냐? 이 스님이 왜 이렇게 결정코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깨닫지 않아도 100%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아도 지금 완벽하게 100% 부처란 말이에요. 이 깨닫고 나면, 야, 내가 위대한 부처가 됐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고 중생들을 보면서 참 측은한 마음을 내면서, 야, 저 어리석은 중생들 아직 저렇게 괴롭게 저러고 있구나, 나는 이 벌써 깨달았는데, 나는 벌써 이 자리에 왔는데 저 어리석은 중생들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내가, 나는 깨달아서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 깨닫고 보니 다 똑같네, 니랑 나나 다 똑같네, 완벽하게 똑같구나, 이 사실이 확실해지는 건데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아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나는 잘났다? 나는 우월하다? 자꾸 신비주의적인 어떤 우월적인 어떤 이런 인상을 풍기려고 하거나 뭔가 막 스승 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람들을 내 밑으로 뭔가 이렇게 막 군림하게 하려거나,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단체에서는 그 종교 성전을 지을 때 하여간 이분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인테리어도 그렇게 만들고, 하여간 이 여기서부터 압도를 시켜야 된다. 그게 법이겠어요? 진짜 스님들이,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저 아무도 안 오는 시골 이름 없는 절에서 할머니 신도님들 몇 분 오시면 아이고 부사님 오셨어요 하고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법을 묻는 사람에게 법을 알려주지만, 법을 묻지도 않는다면 굳이 뭐 법이랄 것도 따로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그게 진짜 도인이겠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면 뭔가 막 위대해지고, 내가 막 남들과 다르구나, 야, 저 중생들 다 내 밑에 와서 군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쟤 완벽하게 전부 다 부처구나. 그게 명백하게 낱낱이 보이니까. 지금 부처를 써서 이러고 있고, 부처를 써서 이렇게 듣고 있고, 부처를 써서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다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고. 매 순간이 낱낱이 법이 아니면, 부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 부처니까, 부처니까 자기가 자기가 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기가 진짜 자기를 모르고 까먹고, 나는 중생이야 하면서, 분별을 주인 삼아서, 없는 일을 막 꾸며내서 만들어가지고, 분별하는 건 유의조작이잖아요. 없는 일을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유의조작해서, 분별해서, 이런, 아까 그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이 연예인, 아, 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걸 실제화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쫓아다니는 게 힘들어요. 본래 그런 일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유의조작 분별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중생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뭔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시대 뒤떨어질 것 같고,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습 때문에 그 습을 떼기가 힘든 거지. 본래 부처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그렇다고도 할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수 없어요. 거기에만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날아가는 새는 따로 내가 뭐뭘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고 키우고 다 한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 그냥 본성이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돈 정말 최저 조금의 돈만 가지고 20대 때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몇 달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돈이 너무 없잖아요. 말도 잘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먹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그때 해결될 만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뭔 짓이라도 하더라니까요. 뭐 나쁜 짓을 한건 아니지만. 어느 절에 가서 그냥 대뜸 나도 모르게 그냥 가까운 절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절에 가 며칠 있기도 하고 신세를 지기도 하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제 대학 다닐 때 워싱턴 외곽에 있는 법주사라는 절에 그냥 공중전화 박스에 달린 한인 전화번호부 보고 전화해가지고, 스님 저 한국에서 온 불교 신자인데 대학생 불교 신자인데, 아, 저 지금 길도 잊어버리고 배도 고프고 춥고 여기는 뭐 숙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스님이 한 1시간 그먼 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저를 구제해 주셨어요. 그 절로 데려가셔서 먹을 거 먹이고 재워주시고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문제만 생기면 워싱턴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인 사찰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전하면서 다녔고, 어떤 뉴욕에 있는 어떤 절에 갔더니 또그 주지 스님은 숭산 스님 의 사찰인 거예요. 숭산스님 조실로 계시는 사찰인데 숭산스님이 가끔 한 번씩 1년에 막 한두 번 올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그 절은 늘 비어 있다고 하면서 그 주지스님이, 야, 너가 오늘은 숭산스님이다 그러면서 그 숭산 큰스님 숙소를 저보고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냥 히말라야 갔을 때도 곳곳에서 사람이든 비존재든 다양한 도움들을 준단 말이죠.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어디 가도 살겠구나.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뚝 떨거나도 살겠구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뭐 이런 게 돕는 게 아닌 거예요. 야, 이게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뭐 그 당시 그런 망상을 했어요. 야,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 있어야지만 살고, 돈 있어야지만 살고, 말이 통해야지만 살고, 그게 아니라, 아, 나는 법 속에 살고 있구나. 늘 법 속에밖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 법 하나뿐이니까. 어릴 때 진짜 그런 느낌 없나요? 난 진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 진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깨달아 있구나라는 게 맞아요. 불교, 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날 종종 그런 묘한 느낌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혼자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이 나라고 하는 무언가의 어떤 이 텅 빈 어떤 존재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낯선 기억이 그거였어요. 이 나라는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나라는 이것과 남들도 다 자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들의 나와 이 지금 나의 나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다를 수가 없을 거라는 어떤 그 막막한 어떤 느낌 같은?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이렇게 낯선? 야, 이 하나뿐이겠구나 하는? 이거는 다를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나한테 지금 이것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이게 각자 자기한테 따로 있나? 이 생각, 이런 느낌 비슷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난 저런 거 없었는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아, 그 말이 이 말이었나 보다 하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 이런 무언가를 나중에 가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결정코 성인의 지혜에 들어간다. 결정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부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부처니까. 부처가 부처 안 되는 게 더 어렵겠어요. 부처 되는 게 더 어렵겠어요. 모름지기 법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묵묵히 전하고 맡겨지면서 전수되었을 뿐 정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은 2500년 전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묵묵히 전하고 맡겨지면서 전수되었어요. 이 정법은 한 번도 숨겨진 적이 없다. 뭐 경전을 통해서든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전하고 맡겨지면서 전수되었지 숨겨지지 않았다. 법은 100% 드러나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완벽히 드러나 있지 숨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법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 분별을 보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분별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보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내내 단 한 번도 유리를 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이 내 창 바깥에 있는 늘 유리를 봐놓고도 유리를 본다는 생각 없이 바깥에 있는 풍경만 관심 가지며 살았던 것처럼, 근데 문득 돌이키면 유리를 안 본 적이 없듯이 이렇게 바깥을 본다라는 건 곧 유리를 본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말한다라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건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먼저 유리를 통과해야 다른 걸 보듯이 이 첫 번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 망상, 분별, 괴로움에 떨어지는 것은 곧 내가 부처라는 걸 100%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일어났다, 그건 부처라는 소식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다, 그건 내가 부처라는 걸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견해와 실천이 이 법과 다르고 별도의 법을 내세우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견해, 이 법에 대한 안목, 견해, 불이법이라는 이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실천도 이 법과 다른, 그래서 별도의 법을 내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이비 외도들은 보통 자기가 내세우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법이야, 이게 진리야, 이것만이 진실이야 하고 내세우는 게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실천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견해가 있고 실천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의 다른 법을 내세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법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 법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견해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정견이냐, 견해 없는 견해가 진짜 견해고,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다, 실천 없다. 이거는 견해도 없고 실천도 없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길도 없고. 근데 자기마다 딱 내세우는 한 가지 법이 있으면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야 진리 아닌 거에 기준. 그럼 자기 기준대로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욕하죠. 왜? 자기 기준과 안 맞으니까. 오히려 이 법을 보고 사이비 외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 딱 정해진 그 틀, 기준, 거기에 안 맞는다고 여기면 그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허망하게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공부는 이런 거야, 불교는 이런 거야 라는 딱 기준, 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이 공부를 얘기할 수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보건데 저도 이걸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 안 해요. 제가 군승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동료 스님들이 계셨겠어요. 도반 스님들이 계셨겠어요. 그분들한테 법에 대한 얘기 안 해요. 내가 처음에 못 모르고 한 명한테 얘기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반박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서는 아 이거 섣불리 꺼낼 얘기가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두 명 정도만 제가 한두 명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그 한두 명은 그 아 얘기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얘기했지 그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공부가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공부가 딱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 이 얘기를 못해요.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과는 오히려 더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다 그렇진 않지만 순수한 스님들도 계시죠. 내가 내세울 게 없다. 그러니까 하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심이 가장 큰 덕목인 이유가 마음을 비워라, 나를 낮춰라, 나를 내세우지 마라. 내 생각, 내 견해, 내가 아는 공부, 이걸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하심하라는 건 마음을 비우고 열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보이지. 그들은 법을 이어온 이전 분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여 끝까지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이 법문을 비방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겁 천생 동안 부처될 정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100% 이해되죠. 당연히 이 선을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법문 듣는 게 수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자기 법이 뭐 어떤 것이다라는 딱 견해가 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저랑 친분도 없고 법문 들은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대뜸 물어보세요. 저는 제 법문을 들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이 당신은 지난 10년간 5년간 몇 년간 그 절에 다니고 그 스님과 공부를 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스님이 정법이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판별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정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스님이 정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올바른 겁니까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와서 판별해 달라라면
그분은 그 스님과 10년을 인연 맺었고 저제 설법만 잠깐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 문자 보내가지고 저 이메일 보내가지고 판별해 달라 그러면 제가 아 그분은 정법이 아니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해야 되겠어요? 그게 옳은 말이겠어요? 왜? 그게 정법 사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을 설하는 것이고 또그 방편에서 노연하는 사람에게는 또그 다음에 어떤 또 진실을 설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승 입장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정법이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해봐야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아 이거 이거 이건 정법이고 이거 이건 사법이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한 신뢰가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나마라도 스승이라고 모실 마음의 어떤 믿음이 있고 그랬을 때라면 뭔 말이라도 믿겠지만 그게 아닌 입장에서라면 그거는 그냥 분별이라서 그거는 자기 안목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선택할 건지는 자기가 안목을 갖춰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그거를 뭐 누구한테 대신해 달라 할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오랜 친분이 있고 인연이 있고 그런 사람 같으면 설명해 줄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저랑 인연이 깊고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사이비 외도에 빠져가지고 거기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제가 못 빠지게 하려고 막 붙잡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못 빠지게 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에게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얘기는 해주되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안목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든 말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지 거기에도 집착하면 이 정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스님들은 그런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법문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스님들이 계실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법문만 옳아요? 제가 이게 뭐 줏대가 없어가지고 뭐,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도 한때는 그냥 이것만이 최고다. 다른 건 잘못됐다. 막, 그냥 막, 왕창 잘못됐다.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 스스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야, 그 또한 허물이구나. 그 또한 허물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나도 옛날엔 그 단계를 다 지나왔었고, 그렇게 그 방편이면 방편, 기복이면 기복,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처에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의 그걸 어떻게 삿대다고 할수 없어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처님도 시론, 계론, 생천론으로 그냥 그 기도, 기복, 인과응보 이런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얘기 해줬단 말이에요. 사성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해줬다.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방편설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왜 그랬냐 하면, 이 선에 갑자기 막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선에 경도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그냥 파사현정이에요. 막, 친절함이 없어요. 그냥 막다 깨뜨리는 거예요. 삿된 건싹다 깨뜨리, 삿된 것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선사 스님들 보세요. 이 선사, 저 선사끼리 서로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인정 안 해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두 스님이 그 중국 당시에 이두 스님이 가장 걸출했던 두 스님이에요. 서로 아주 막 적처럼 아주 깨달음도 원만했지만 그 제자들 사이에서 막 아주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서로 인정을 안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제자가 내 밑에서 도저히 못 깨닫는다 하면 야, 너는 저 스님한테 가라.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정 안 했는 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거의 정신이 모든 걸다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게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는 거지. 그게 인정 안 하는 게 인정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은 그렇게 어떤 강력한 면모가 있어요. 어떤 그 아주 딱 근기 있는 사람들을 딱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는 스님들도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그렇게 한참 공부할 때 그랬었고, 또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또 보니까 이제 선이라는 것도 이제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러고 나니, 아, 선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라는 그 위대한 스승, 선 이전에, 그 조사 이전에, 그 부처님이라는 그 위대한 스승의 그 방편설법에 무한한 자비심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이 선을, 부처님 방식으로 이 선을, 뭐랄까, 참, 그게 쉽지 않지만, 왜냐면 선이라는 그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삿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아, 저 사람 이것도 이해 못하고 참 바보같이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나만 맞다고 막 주장할 필요 없어요.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법을 전하고, 예를 들어, 야, 이 법문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난 들어도 모르겠던데 하면, 어, 그래, 알겠어 하고 말은 많은 거지. 야, 너 왜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너가 근기가 낮아서 그래. 뭐 아니면 뭐 네가 네 법상 있어서 그래 하고 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됐구나 하고 그냥 놔두면 되지. 그래서 어린석은 이들은 이 법문을 비방하면서, 이 법문을 비방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비방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겁 천생 동안 부처될 정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 싸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 공부는 아무리 진리라도 그 진리를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막 그 관심도 없는 사람 막 끄집어내가지고 시키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공부하러 올 사람은 막지 않지만 가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자유롭게 가게 냅둬요. 올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억지로 막 끌어당겨 오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송인데요. 선지식들이요,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모름지기 외우고 지내십시오. 재가자이거나 출가자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할지니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이 법에 의지해서, 이 법 하나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설법에 통하고 마음에 통하면 마치 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이 법문을 듣다가 이 법문에도 통하고 또 자기 마음을 확인해서 마음에도 통하면 마치 허공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는, 해가 없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디 빠질 수도 있고 온갖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해가 환히 떠 있을 때 길을 가면 아무런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환히 보고 있으니까, 지혜가 청명하니까 어디 빠질 일도 없고 길을 잘못 들어설 일도 없고 환히 본단 말이죠. 그것과 같이 설법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하면, 이 법에 통하면 마치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밝은 지혜 광명이 생겨난다.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며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오직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이 견성법만을 전하면서 세간의 삿된 가르침을 전부 다 부수는 길이다. 이 공부는 무엇이 세간의 삿된 가르침이겠어요? 분별이 바로 세간의 삿된 가르침이 바로 분별이에요. 자기 분별은 끊임없이 부순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 어리석은 이가 깨닫는 데는 늦고 빠름이 있다. 이 법에는 돈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이가 있고 또 깨닫는 데는 또 늦고 빠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방편으로 돈오니 점수니 돈이니 점이니 하는, 뭘로 깨닫는 거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깨닫는 거냐, 또는 깨달음 이후에 뭘로 닦아 마치는 거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것이냐 라는 분별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별이 있다.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돈오 돈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뭘로 깨닫고 뭘로 맞추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에서는 중생들의 현상세계 입장에서 방편으로 봤을 때는 돈오 점수란 말이죠.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서 익힌다. 왜? 오랫동안 익혀왔던 업의 습을 한 방에 떼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랬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이 견성의 문을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한다. 이 견성하는 문을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하죠.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고 뭐 심지어 뭐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도 견성이 뭔데? 견성 그러니까 견성을 어떤 니미따를 하나 체험하는 걸 견성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초기 불교 분들은. 그래서 견성 얘기를 하는데 대화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냥 어떤 니미따 체험? 어떤 심리, 삼매 체험? 그런 거 하나 한거 견성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초기 불교의 깨달음의 단계 따지면 견성은 뭐 사선팔정에서 뭐첫 번째, 두 번째 선정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대화할 마음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초기 불교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스님, 어디에서는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하고, 부처님도 사선팔정을 거쳐서 깨달았다고 하던데, 문헌이 이렇게 됐든지 저렇게 됐든지, 그 문헌 가지고서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법을 확인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활발하게 법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게 진짠 거지. 문헌이라는 거는 아무리 문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니까야 함경이라고 해도 그게 200년을 일단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부파 저부파에서 각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200년이 지난 뒤에 문자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화 되면서 왜곡 오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전생의 이야기니 뭐 이런 전생담 같은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인도 브라만교에서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고사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난 것들도 거기다 막 편입시켜 버린 것들도 은근히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짬뽕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문헌 이런 것 가지고 막 곧이곧대로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 어디죠? 이집트인가 어디에 있는 그 고문헌 거기에 이제 우리 저 성경에서 나오는 뭐 동물들을 한 쌍씩 데리고서 뭐 방주를 타고 가고 어쩌고 하는 그 얘기들이 성경 읽기 이전에 그 고문헌에서부터 이미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 이것만이 절대 진실인데, 그게 여기서 차용해 온 거야? 이러면 이제 또 혼란스러워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언어, 개념. 그런데 그 성경이든 불경이든 그 경전 자체에 절대 진실, 절대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곡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좋은 질문이 되지 못해요. 왜? 저쪽에서는 그게 맞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선에서는 사선팔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선정 체험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공부된 사람이냐, 안된 사람이냐도 선정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선정까지 닦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중차대한 요소예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엔 이 견성이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또 그런 걸 실제로 받고, 많이 받고, 스님들끼리도 피 튀겨요. 이 공부에 대한, 그게 좋은 모습이죠. 선을 공부하신 분들과, 초기 불교를 공부해서, 초기 불교에서 상당한 수준에 가신 분들과, 선에서 또 상당한 수준에 본 가신 분들이, 정말 피 튀기는 게 정말 싸우는 뭐 싸운다기보다는 그 법에 대한 논쟁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런 모습들을 저는 적나라하게 너무나 봤다 보니까 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대화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대화를 안 해야 돼요. 대화를 그냥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스님들끼리 그럴 진데, 그것도 공부 많이 했다는 스님들끼리 그럴 진데, 제과자들 사이에서 어느 게더 옳은지를 판단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목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걸 믿는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목으로 내 스스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깔라마경에서 유력한 스님이 한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경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뭐 과학 논문으로 증명된 거라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예를 들면 너가 직접 공부해봐서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깨달아서 그게 맞으면 그것을 믿어라. 그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스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를 그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 스님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이게 종교. 그래서 내가 이걸 믿을까 말까를 아직 내가 판별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가 하는 판별이고 이제 내가 이게 법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종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종교의 영역 즉 이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공부에 대한 믿음 아, 이 공부에 대한 믿음 선이면 선 뭐 윗바사나면 윗바사나 그 공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해도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흔들릴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게 맞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긴 여기만 맞다를 것이고 여긴 여기만 맞다래고 경전이나 어록에 보면 여기서는 선정을 막 심하게 욕한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선정을 하고 앉아있는 걸 막 욕한단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욕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쪽에서는 선을 하는 사람들 욕한단 말이에요. 대승불교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뭐가 맞는지를 얘기해줘도 그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이 믿었으면 그냥 그거를 내가 가슴 믿고 공부를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의심이 된다면 그건 아직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나 내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할 때 맹목적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정법인지 사법인지도 모르겠다 할 때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분별해야죠. 택법각지, 법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안목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훌륭한 스승인가 아닌가를 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먼저 갖춰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이비 외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견성의 문을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해요. 말을 하면 수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말을 하면 막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어요. 온갖 다양한 설법이 있고 온갖 말을 할 수 있고 저도 뭐 보니까 뭐 강의 유튜브에 올린 것만 600강의가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떠들어 댔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 이 얘기 저 얘기 모든 얘기가 말로 따진다면 수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개합한다면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하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일 수가 없어요. 팔만 대장경이 말로 따지면 전부 다 무수히 많은 팔만 가지 무수히 많은 말로 나뉘지만 이 이치에 개합하면 한 법밖에 없어요. 한 법.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한다. 이 번뇌의 어두운 집, 분별이라는 분별 생각 망상이라는 이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 또 이 삼나 만상으로 분별되어지는 이 각계 무수히 많이 분별되는 이 세상. 내가 보는 게 전부 다 분별의 세상이잖아요. 듣는 소리가 전부 다 분별의 소리고 분별을 쫓아가면 이 세상은 삼나 만상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나뉘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정말 세상에 신경 쓸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막 많은 분들 이래저래 와가지고 고민 얘기 막 상담 이래 하다 보면 그분들 때문에 이제 막 그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세상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교롭게도 신기하게 인연이라고 일주일 간격으로 젊은 친구들 두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 친구는 페미니즘의 피해를 받은 분이었고 한 친구는 페미니즘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 쪽에 있는 페미니즘으로 이쪽도 상처받고 이쪽도 상처받은 양극에 있는 두 사람을 일주일 간격으로 만났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얘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페미니즘이 뭐, 난 그냥 뭐 남녀 평등 뭐, 정도, 이 정도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막 상처를 받고 막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문제래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 특히나 지금 20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엄청 시끄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국회에서도 나온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게 있나? 하고 이제 몇 개를 찾아봤더니만, 와, 페미니스트들도 이제 온갖 다양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부류가 있고, 이게 좀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거 반페미니즘 진영에 또막이 페미니즘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페미니즘만 그러겠어요? 정치도 막 보수 진보가 있듯이. 그런데 이런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전부 다 대립한단 말이에요.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페미니즘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다 대립하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냥 자기 생각 하나 가지고 그 어떤 사상 하나를 이걸 이쪽에 있느냐 없느냐 그 분별 하나 가지고 이 극단 저 극단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본래 실체가 있습니까? 정치가 본래 실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다를 실체화시켜서 둘로 나눠놓고 그 중에 어떤 한쪽에 편을 들어야 돼요. 그 편을 들지 않으면 줏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 우리 하나 결론을 내려야 되죠? 어떤 특정한 과학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왜내 나름의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건 내가 하나를 이쪽 아니면 저쪽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이유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선택해야 됩니까? 취사 간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선택했다라더라도 그것이 진짜 절대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세간은 그게 중생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을 뽑는데 논쟁을 본다. 그게 이제 그냥, 이제, 전 재밌게 보는 거죠, 그냥. 아, 저런 방식도 새롭다. 이렇게 재밌게 보는 거죠, 그냥. 근데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겠지 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사안 하나 가지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 다 돈을 얼마씩 이렇게 코로나 이 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 일부에게만 줘야 되느냐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중생세간에서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이 절대 옳고 저건 절대 틀렸다라고 해서 둘로 나눠서 저거는 절대 틀린 생각, 이건 절대 옳은 생각이라고 양변에 치우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옳을 수 있고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 이 편이 되어서 논쟁할 때도 있겠죠, 그죠? 이 편이 서서 논쟁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건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든지 저것만이 절대 진실이라든지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반 페미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이 중에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든지. 그게 이 중생의 취사간택이 만들어내는 이 복잡다단한 세계거든요. 거기에 내가 왜 동조해야 되냔 말이에요. 거기 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한 진영에 속해야 되냔 말이에요. 속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속해도 되고 속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해도 되죠. 속하지만 집착 없이 속한다면 그 팀들을 리더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과도하게 집착 없이 그 속에 있고, 과도하게 집착 없이 이 속에 있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게 세상이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저건 절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극으로 치달으면 그게 이제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니, 남녀가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못하던 측면들이 그동안 있었다면, 아, 이걸 지금 바로 잡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하죠, 다. 근데 그게 극단으로 치달아가지고 대결 양상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를 무조건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남녀 간의 갈등으로 막 그냥 하게 된다면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게 둘로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이게 중생세간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그 친구들 얘기 듣기 전까지는 페미니즘 이런 건 그냥 어디 되게 거기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나 보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문제라고 하니, 그 지금 대학생들, 대학원생쯤 되는 20대들 사이에서는요, 너무 심각하대요. 이게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이게 갈등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면 또 모르지만, 그냥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그냥 이대로의 문제가 어떤 주의가 되고 사상이 되어가지고 막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비유했던 것처럼, 제가 종소리를 이렇게 땡 하고 종소리를 쳤는데, 이 종소리에 갑자기 내가 추종자가 돼가지고, 야, 이 종소리를 듣기만 해도 이 종소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파장이 돼서 우리 몸 세포도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지고 명상이 되고 몸과 마음이 다 청정해져. 그래서 매일 이렇게 종소리만 들으면 우리 몸이 너무나도 좋아져라고 만약에 제가 주장을 하면서 그걸 하나의 주의로 만들었어요.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 종교처럼 하나 만들어서, 아, 이 종소리만 듣기만 해도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사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막 주장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 파가 생기고 이거 반대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난그 소리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파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소리라는 아무것도 아닌 게 실제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둘로 패가 나는 싸우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사주팔자 음양오행, 이게 실제 그걸 전공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궁합 이런 거 실체가 없다, 진짜가 아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진짜 내가 자식들이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막 이혼시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태어난 시 날짜 가지고 그 사람이 이 궁합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건 맞는 뭔가가 있어라고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둘로 나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무언가 하나를 쥐어서 이걸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반대파도 생겨요. 그럼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투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돈으로도 연결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고 뭐 구순걸 일이 돼버리고, 그럼 여기에다 견고한 사상이 막 논문도 나오고 하면서 사상이 정립이 되고 그러면 이게 실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학문이 돼버리고 밥벌이가 되고 이게 이제 문화가 되고 전통이 돼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그게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 뜻도 없고 의미도 없다, 분별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되게 낯선 거예요. 조수님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실제 사주도 있고 팔자도 있고 뭐가 이 모든 문제가 다 있는데 이렇게 실제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가지고 실제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본래 본질에선 텅 비었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걸 실체화시켜가지고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진짜라고 여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따라가면 세상은 천차만별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극히 심플해서 아무 일이 없어요. 무사인. 본래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러니까 공하다래요. 공하다. 텅 비었다. 공하다니까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하나를 만들어내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온갖 명상단체, 심지어 사이비 종교단체도 그렇고 뭐 하나를 가지고 만들면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 추종자들 만드는 거 쉽다니까요. 그 강력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논리를 막 마련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거기 따라온다니까요.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종교에 완전 그렇게 사이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집단적으로 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건 집단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집단 자살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쁘게 자살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분별 이전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이 세상은.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지. 이렇게 이 소리가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지. 이것도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지. 이 건물도, 여러분도, 돈, 명예, 권력, 지위, 나, 내 자식, 내 가족, 전부 다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지. 뭐한 물건이 있습니까? 뭐 실제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바탕, 배경, 이 하나의 바다에서 그냥 온갖 물결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특정한 물결을 일어났다 보니까 그 물결 금방 사라질 건데, 그 물결을 가지고 막 사상,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게 좋으니 나쁘니 온갖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니까 그게 실제 있는 것 같아 실제화되고, 거기 추종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주의 사상이 생기고, 뭐 무슨 이즘 하는 게막 생겨나고, 그걸로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생기고, 그게 특정한 뭐 무슨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중생 세간 자체가 전부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돼요. 말을 하면 수만 가지로 벌어지고, 분별을 하면 수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계합하면 그냥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의 텅 빈. 그러니 이 번뇌의 어두운 집, 이 세상이라는 이 둘로 나뉘는, 무수히 많이 나뉘는 이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돼요.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오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이 삿된 거, 분별 망상이 삿된 거예요. 원죄. 하나님의 그 본래 아무 일 없던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둘로 나누는, 차별, 분별, 둘로 나뉘는, 그것이 시작된, 그게 원죄고 그게 근본 무명이거든요. 그 삿된 것이 시작되면서부터 번뇌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시작되고. 그러나 그게 사라졌을 때, 그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바른 것이 오기만 하면, 바른 것은 본래 와 있어요. 번뇌는 사라진다. 분별 망상의 실상을 깨닫기만 하면 번뇌는 사라지죠.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모두 쓰지 않으면 청정한 무여 열반에 이르게 된다. 삿된 것이라는 분별이 생겨나니까 바른, 거기에 상대해서 바른 것도 생겨난 거예요. 본래 바른 것도 없어요. 삿된 것도 없고. 그냥 이렇지. 부처 없어요. 깨달음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분별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응해서 부처가 나온 것이고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분별이 생겨나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멸성제가, 해탈 열반이 나오는 거지.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의 해탈도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습니다. 무념법에 이르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면, 본래 법이, 분별이 없으면 법이 드러난다 이러잖아요. 분별이 없으면 법이 드러난다도 방편에서 맞는 말이지만, 분별이 없으면 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낱낱이 다 각자인 것 같아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아,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전부 다한 법이구나. 다 법이구나. 다 마음이구나. 다 불성이구나. 다 자성이구나.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것이 아니고, 그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다이한 법이고 다 법이구나. 그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지. 그냥 이게 다지. 그냥 보이는 이게 다고, 들리는 이게 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총목불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즉 분별망상, 아까 사진 찍어 놓은 거 가지고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걸러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다. 분별로 보지 않으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이렇게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모두 쓰지 않을 때, 그 양변에서 완전히 놓여날 때, 그때 그게 진짜 청정한 무여열반이다. 근데 여기는 청정한 무여열반이라는 것도 없어요. 청정하다 오염됐다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 본래 자신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허망해진다.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기절하고 있거나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때는? 없어요. 자식이 막 사고치는데, 잠자는데 사고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꿈도 없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킬 때 갑자기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 내가 큰 병이 오면 어쩌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별이 일어날 때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허망해지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이 자신의 본성인데, 아무 일 없는 게 자기 본성인데,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물건도 없는,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본래 일이 없는 거지. 본래 일이 없는 것이 훌륭한 거지, 깨닫는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에 훌륭하다고 여기면 깨닫는 뭔가가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선악 중에 선이 좋은 게 아니고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인생이 막 잘 풀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풀릴 것도 없고 안 풀릴 것도 없구나라는 거에 눈뜨는 게 중요한 거지. 깨달음이 본래 자신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면 막 곧바로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집착 일으키고, 분별 일으키면, 그걸 믿으면 곧바로 세상 삼라만상에 온갖 인생사 문제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청정한 본바탕이, 본마음이 허망함 속에 있으니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청정한 본마음이,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 허망한 중생세간, 온갖 분별망상이라는 허망함 속에 이 청정한 본래 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다. 바르기만 하면, 내가 바르게 분별하지 않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뭐 세 가지 장애는 삼장해서 수행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번뇌장,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번뇌, 탐진치 삼독이라는 번뇌가 라는 장애가 되는 게 번뇌장. 또 업장이라고 해서 뭐 십악업 등에 업을 지은 것이 장애가 된다. 그게 이제 업장이고, 그다음 보장이라고 해서 사막도 등에 그 업보, 업을 지은 거에 대한 과보, 과보로서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보장이라고 한다. 이게 세 가지 장애라래요. 근데 바르기만 하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 세 가지 장애가 다 본래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바르게 도를 닦으면 일체가 다 텅 비어 방해될 것이 없다. 바르게 도를 닦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공부하는 게 도를 닦는 거죠. 법문을 듣는 게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도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게 도를 닦는 거예요. 닦음없이 닦는 거예요. 진짜 도 닦는 거는 도 닦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짜로 도 닦는 거는 도 닦는 것 같아요. 왜? 모양이 있으니까, 성취가 있으니까. 야, 내가 오늘 108배 했다, 만배 했다, 오늘 숙제 다 했다. 아, 내가 뭐 심리장구 대단한 몇 덕을 했다, 해 맞췄다. 내가 오늘 1시간 좌선했다. 아, 오늘 목표 1시간 좌선, 1시간 연불, 1시간 독경, 1시간 윗바사나 쭉 정해놓고, 아, 나 오늘 이거 다 했다, 성취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50만 독을 목표로 다단히를 독성한다. 그럼 내가 10만 독 했구나. 5분의 1 했네. 이제 5분의 4만 더 하면 되네. 그 모양이 있잖아요. 못한 게 있고 한 게 있고, 이만큼 한 게 있고 저만큼 한 게 있고, 가까이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목표가 정해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많이 갔냐 못 갔냐라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중도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수행이겠어요? 그는 진짜 중도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이 공부는 모양이 없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모양이 없는. 그러니까 무상송이라고 아까 써놨죠. 무상, 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이 없는 개송이란 말이에요. 상이 없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내가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기도, 염불, 독성 막 많이 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그거 다 끊고 요즘엔 그냥 법문만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법문만 찾아 듣게 된다. 그냥 온통 꽉 막혀가지고 막 답답해 죽겠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이 펑펑 난다. 너무 모르겠으니까 눈물이 막 난다. 근데 나는 수행 안 하는 것 같다. 수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은 상이 없어요. 중도가 수행이잖아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막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건 모양이잖아요. 나 1단계 갔구나. 이제 2단계구나. 이걸 아는 건 모양이잖아요. 이 공부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꽉 막혀서 깨닫기 직전에도 내가 깨닫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감이 온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더 깜깜하다. 우리 더 모르겠다. 처음 시작할 때도 모르겠는데 내가 점점 더 모르겠다. 진도 나가는 것 같지가 않다. 왜? 내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1년 전에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다. 법문하는 말귀는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변죽은 울리죠. 내가 알아듣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 법은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 끝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끝끝내 모른다니까요. 공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걸 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는 건 그냥 머리가 이해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해되는 건 되는 것대로 내려놓고 신경 쓰지 말고 개의치 않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그 모름 앞에서 버틴다. 그게 진짜 공부고 그게 바로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나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몽산법어 이후로 앉아가지고 하는 가나선, 그것도 밀어붙이는 가나선, 오래오래 밀어붙이는 염불선 하듯이 하는 염불선 같은 그런 가나선으로 변질? 뭐 하여간 왜? 가나선의 본뜻이 오염됐으니까 변질이라고도 할수 있죠. 대서장에 나오는 본그 가나선에는 앉아야만 된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꽉 막히게 만들었지. 그냥 화두를 가지고 꽉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걷든 행주자 어묵동정이라 그러잖아요. 행동하든 머물러 있든 말을 하든 침묵하든 언제나 그냥 이 화두가 성성하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이걸 알고 싶다, 모르겠다 하는 거에 벽에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선이에요. 그게 초기 가나선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한국불교는 원류부터가 한국불교 하던 많은 분들이 그 몽산법어라는 나중에 이제 오염된 염불선을 주창하던 그분이 만든 게 몽산법어거든요. 그 염불선에 가깝게 가나선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가서, 야, 여기 최신의 어떤 공부하는 스님들, 최신의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그 중국에서, 그때 원나라인가 말인가,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신으로 같은 스님들한테 추천해 준게 몽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몽산 스님은 중국에서 정작 전혀 유명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그닥 그렇게 법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스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뭐저 조그마한 병방나라에서 와서 소개시켜 달래니까 막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줬나 보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몽산 스님이 당신은 못 가니까 당신 제자를 하나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고려로. 그 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 막 걸출했던 우리나라 선의 원류라고 생각하는 이런 스님들이 다 그분을 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때 막 호국불교 하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나선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의조작으로 막 밀어붙여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앉아서 가나선을 밀어붙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유의조작의 선으로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회의 가나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앉아서 막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는데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겠어요? 가나선이 나오기 이전 선사 스님들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스승이 제자에게 그냥 계속 법문하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법문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저절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스승이 저절로 궁금해지게 만드는 법문을 자꾸 하니까. 직진신 견상성불을 자꾸 궁금해지게 만들고 심지어 아직도 모르느냐 하고 쪼크도 주고 한대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버럭 지르고 이걸 왜 모르느냐 하고 자꾸 돈 밝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법문을 딱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중도 수행이라고 해요. 하되 함이 없는 수행이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의 조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법문이 끌려서 듣기 시작했고, 자꾸 듣고 싶으니까 듣기 시작, 자연스럽게, 여기 유의 조작이 있습니까? 무의 자연. 그냥 자연스럽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시절 인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법문 듣게 되고. 아니, 저뭐 파준이 서울에서 매주 부산에 법문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시켜서 그렇게 오겠습니까? 힘들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도록 그냥 법문을 계속 그렇게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떠먹여 준단 말이에요, 법문을 통해서. 꿀꺽 삼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냥 입에, 심지어는 막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서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도록 해주니까 마지막 그냥 이렇게 법문 듣고 있다 꿀꺽 삼키기만, 문득 삼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가나선을, 유의 조작을 하는 가나선은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먹고가 돈발이 돼야 되고, 뜰앞에 잣나무 해가지고 이게 막 여기서 막 의심이 한 덩어리로 뭉쳐야 된다는데, 뜰앞에 잣나무가 왜 의심으로 뭉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뜰앞에 잣나무가 화두가 의단 동로가 되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막 의단이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야 된다 이런 말. 이것도 나중에 오염된 가나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가나선은 철저한 이 조사선이 법문 듣다 깨닫는 무의법에 거기 근간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염되니까 나중에 막 앉아서 좌선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염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여기죠. 세상 사람이 바르게 도를 닦으면 중도로서 애쓰지 않고 유의 조작하지 않고 진짜 중도 수행을 해서 바르게 도를 닦으면, 그 중도 아니에요. 중도를 바르게 닦으면 일체가 다텅 비어 방해될 것이 없다.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아까 봤죠? 세상에 온갖 십이 분별이 있고 이진영 저정이 있고 막 분별하면 이 세상이 전부 다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취해야 될것 같고 저건 버려야 될것 같고, 왜? 실제 세상이 진짜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도 진짜 벌어야 될것 같고, 성공도 진짜 해야 될것 같고, 성공하는 뭔가가 진짜 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뭔가가 진짜 있는 것 같고, 잘난 게 있는 것 같고 못난 게 있는 것 같고, 젊음이 있고 늙음이 있는 것 같고, 이진영 저진영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린 게 진짜 있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진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도를 닦으면 일체가 다텅 비어 방해될 게 없어요. 일체가 다 본래 텅 비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될 게 없어요. 있는 이대로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세상 이그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다 있지만 여기 아무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수행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공부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수행법 저 수행법 다 있지만 크게 아무 일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염불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바른 중도의 안목이 있으면 염불을 하는 게뭔 허물이 돼요? 예불하는 게뭔 허물이 돼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독경하고 다란히 하고 좌선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설거지 하는 것도 수행인데 염불하는 게왜 수행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수행이죠. 바른 안목, 중도의 안목이 있다면 염불, 독경, 좌선, 절, 윗바사나, 가나선 전부 다 훌륭한 수행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제가 약간 오염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고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초기 가나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염이라고 제가 말한 거고, 아, 이걸 새로운 수행법으로 좀 바뀐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오염이라고 볼수 없어요. 새로운 선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가나선이라는 참선을 통해 막 밀어붙이는 선의 탄생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오염이라고 한 이유는, 그게 조사선, 초기 가나선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검증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염이라고도 할수 있단 말이죠. 왜? 밀어붙이는 선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아예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밀어붙이는 수행에서도 죽도록 밀어붙이다가, 100%까지 밀어붙이다가,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다가,
밀어붙이다 보면 스스로 밀어붙임이 포기가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는 순간에 완전히 포기가 될 때, 그때 깨닫는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런 식이에요. 수정주의, 고행주의, 6년 동안 밀어붙이다가 그 모든 고행주의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밀어붙인 게 부처님이거든요. 끝까지 백가죽이 등까지 붙을 정도로 고행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그냥 거기서 탁 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간단히 깨어났단 말이에요. 7일 만에.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럼 깨닫는다 밀어붙여라 이랬습니까? 난 이렇게 해서 깨달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더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중도거든요. 나는 실수했지만 너희는 실수하지 마라고 얘기한 게 중도인데, 그걸 수행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유의 조작하는 가나선은 좀 오염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깨어나는 것도 영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무조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측면도 있다 맞잖아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막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나름대로 응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설법할 때는 이 공부를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이구나라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입장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조사선, 이 선, 또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 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입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는 측면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스님 얘기도 그냥 그 얘기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자신의 안목인 거예요. 그거는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도와 만나게 될까요? 바깥을 볼 게 없어요. 자기 허물을 보면 도와 만나게 돼. 자기 허물을 보면.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